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폴카닷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이거든요, 닷. 예, 이게 어떤 코인인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카닷 코인은 지금 랭킹이 코인마켓캡 랭킹이 2155등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죠. 이 코인에 투자하면 쫄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토탈 공급량이 몇 개냐면 10억 개입니다, 지금. 가격은 4,500원, 꽤 높죠? 10억 개인데 가격이 4,500원이야. 꽤 높아요. 랭킹이 2155등인데 랭킹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죠? 자, 24시간 볼륨이 얼마냐면 3,522억, 3,530억 정도 돼요,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안 됐어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상장된 후, 상장이 얼마 안 됐죠? 마이너스 10% 정도가 지금 까졌죠, 상장한 후에. 계속 이제 분석을 해 나갈 건데, 네임은 폴카닷 뉴예요. 폴카닷 올드가 있고 폴카닷 뉴가 있는데, 지금 폴카닷 뉴고 심볼은 DOT 코인이에요, 코인. 그리고 상장돼 있는 데가 바이낸스, 비트렉스, 폴로니엑스, 비트파이닉스, 후오비,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업비트가 상장돼 있죠. 더 많이 상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인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플립사이드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플립사이드가 아주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죠. 이 코인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있죠. 자, 플립사이드에서 만약 폴카닷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아니, 플립사이드에서.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폴카, 보시면 알겠지만 플립사이드에서 폴카닷을 채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CRC에서도, CRC도 지표거든요.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CRC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폴카닷이 있는지. 자, CRC에서 채점 매기고 있는 애들인데, 자, 여기서 폴카닷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없습니다, 폴카닷. CRC에서도 폴카닷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자들이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에도 없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폴카닷. 자, 세 번째, 코인베이스에서는 얘를 지원하고 있느냐. 자,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코인을 투자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아주 킥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이세 가지를 알아보는 거죠. 플립사이드에서 채점을 매기고 있는 코인인지, 그다음 CRC에서 채점을 매기고 있는 코인인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코인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코인들이에요. 여기에서 폴카닷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코인베이스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폴카닷. 2155등인데 지금 유일하게 어디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세개 중에서 하나가 상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뭐냐면 투자하면 안 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했으니, 커스터디 항목에 상장을 했으니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더 알아봐서 이 코인을 상장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10억 개가 상장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맥시멈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더 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죠.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콜가닥이 어떤 코인인지 이제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할때 뭐, 아, 이거 투자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아, 이 코인이 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자, 폴카닷 코인. 자, 엘로우로 해서 컨트롤 V에서 바꿀게요. 자,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공동 창업자예요. 이더리움 만든 게빈 우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인터체인 블록체인이에요. 인터체인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면 이거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에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죠. 자, 이더리움 탭이 있는데 플랫폼법 탭을 보시죠.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인터체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거죠. 여기에는 탭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이더리움이 있고 트론이 있고 이게 맞나요? 이게 이제 플랫폼들이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들. 이더리움도 플랫폼이고 트론도 플랫폼. 이오스, 네오, 스팀,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 아이콘도 있죠. 와이콘, 아이콘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에는 상당히 많은 탭들이 지원이 되죠. 트론 뱅커, 뭐 커브, 컴파운드 이런 것들. 이런 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하죠.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거죠. 쉽게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뭐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자, 윈도우 이게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이제 윈도우처럼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게임과 엑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뭐예요? 트론 뱅커, 커브, 컴파운드 같은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 이 탭들이 있는데 얘들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폴카닷 얘도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더리움과 폴카닷의 차이점이 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들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을 얘들도 똑같이 가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뭐 가스를 가지고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스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가스. 그 다음에 얘들이 합의 알고리즘이 지금 POW인데 지금 POS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사항들을 다 따라주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기반은 폴카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것들은 뭐다? 얘들은 이제 인터체인이라고 불러. 인터체인. 반대로 말하면 인터체인들의 앱들은 뭐 한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제약상을 따를 필요가 없다. 자기만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탑재할 수 있다. 인터체인 이 프로그램들은 이것들을 융합해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폴카닷하고 코스모스 아이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네오 이 애들하고 폴카닷, 코스모스 아이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 차이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터체인이라는 거죠. 인터체인. 이 차이점. 좀 더 크게 키우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폴카닷은 부스트 벤처 캐피탈하고 판테라 캐피탈,
폴리젠 캐피탈에서 ICO를 진행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블록체인을 위한 일종의 분산 센터를 지원한다는 거죠. 자, 옛날에 ICO 중에 빅3가 있었거든요. 그게 디피니티가 있었고, 파일코인이 있었고, 폴카돗 이렇게 불러도 되고, 폴카돗2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폴카돗2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디피니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 파일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선 오늘은 폴카돗 다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인터체인 블록체인이에요. 코스모스는 아이콘 같은 인터체인 블록체인을 표방해요. 그럼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이것 얘들은 인터체인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체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때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고, 코스모스나 폴카닷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돼요. 기술적인 차이점을. 그리고 폴카닷은 먼저 진행 중이던 코스모스를 많이 뺏겼어요. 참조했다는 거죠. 뭐 좋은 말로 참조한 거고 나쁜 걸로는 모방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코스모스가 원조라는 거. 이제 그래서 투자할 때 코스모스를 투자할 것이냐, 폴카닷을 투자할 것이냐의 기준점이, 이것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가 먼저 생겼고 폴카닷은 이걸 모방해서 생긴 거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방을 했겠죠. 그래서 인터체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연결체인 간 원활한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죠. 예.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자세히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자, 특징이 있는데 상호 운용성이 있어요. 상호 운용성. 모든 데이터, 토큰, 자산도 크로스 블록체인을 통해 전달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체인들이 있는데 이 폴카닷을 통해서 이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브라 해서 얘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것들인데, 앱들이 다 포함된 것들인데, 이제 폴카닷은 뭐냐, 얘를 독자적인 블록체인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앱들이, 디앱들이. 게임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포함돼서, 이제 이 블록체인 안에 포함돼서 동작됐는데, 이 앱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이 폴카닷은 뭐냐,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다 생성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던 거고, 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 하나, 이런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다이 공유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폴카닷에 연결하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합의 알고리즘, 자기만의 가스 같은 어떤 그뭐 수수료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 할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 공통의 검증인들이 다수의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블록체인에도 검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폴카닷에도 검증인이 있어서 이중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죠. 더 안정되게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병렬체인의 트랜지션을 벌이며 우수한 거래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폴카닷이 다시 검증하기 때문에 우수한 거래 확장성 및 트랜지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편한 블록체인, 몇분 안에 블록체인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폴카닷을 통해서 내가 만약 어떤 블록체인을 새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폴카닷에서 SDK를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블록체인을 새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크리스, 포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비트코인이 있었고, 비트코인에 포크돼서 이더리움 캐시가 생겼고, 이더리움 캐시가 포크가 하드웨어 포크가 생겨서 뭐가 생겼죠? 이더리움 사토시 비전이, 아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생겼잖아요. 이거 근데 이 폴카닷은 포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정적이다. 안정적. 투자하기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투자했는데 포크해가지고 또 다른 코인 생겨서, 이 금액이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얘가 생겨서 이제 이 금액이 5천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풀보안. 다수의 체인이 폴카다 검증인에 의해 확인되는 풀보안 방식. 아까 이중으로 풀보안이 된다는 거죠. 자, 구조, 특징, 확장 가능한 이종 체인, 볼트 체인.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들이. 자, 릴레이 체인이 있어. 이제 밑에 설명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릴레이 체인이 있고 이걸 보시면 알겠는데 구조를 보시면 릴레이 체인이 있고 파라 체인이 있어. 파라 체인. 이게 이더리움 같으면 DF 개념이에요. DF 개념. 근데 독자적인 블록 체인을 가진 DF예요. 독자적인 블록 체인을 가진 DF예요. 그러니까 파라 체인과 파라 체인 간에 이것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누가 한다? 릴레이 체인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릴레이 체인에서 이렇게 담당. 그리고 이 DF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도 지원하는 거죠. 이거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거 다 지원 가능해요. 여기서 폴카다 돼서 그때 쓰는 게 뭐다? 브릿지 체인. 이 브릿지 체인이 이걸 하는 거죠. 이더리움하고 브릿지 하는 것은 이더리움 브릿지 체인. 비트코인하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브릿지 체인이 이것들을 다 담당을 해서 모든 통신이 가능한 거죠. 통신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걸 DF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의 DF인데 이걸 독자적인 뭐다? 블록체인으로 만든 거죠. 블록체인. 그래서 옛날에 앱들은 DF들은 자기만의 합의 알고리즘이 없었고 자기만의 수수료 지불 방식이 없었고 자신만의 커뮤니티가 없었거든요. 커뮤니티. 어떤 요즘에 포스 같은 방식에서는 자기들이 규율을 정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코인을 만 개 정도 발행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걸 10만 개로 늘리자면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커뮤니티인데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얘들이. 그리고 얘들 간의 인터페이스는 폴카 다시 구현하는 거죠. 폴카 다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 제가 설명을 아주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 구조부터 하시고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코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재미도 없고 돈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노하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뭐 돈에 대해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설명 잘해주시는 유튜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채널에 가서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뭐 기술적인 것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몰랐다 그럼 제 사이트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폭넓은 선택을 사용자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확장 가능한 이종 멀티체인이죠.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각 파라체인들은 릴레이 체인의 보관 이를 통해 조작 이중 지불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정보들은 어디에 릴레이 체인에 저장한다는 거죠. 폴카다드에서는 합의 구조는 지분 증명, 포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자, 폴카다드의 구조는 릴레이 체인하고 파라 체인이 있어요. 그 다음 브릿지 체인이 있었죠. 자, 릴레이 체인은 뭐냐면 거래 여부를 결정짓는 중앙관리자예요. 중앙관리자. 그래서 이게 릴레이 체인이 있고 릴레이 이 밑에 뭐가 있다? 파라체인이 있죠. 파라체인. 파라체인이니까 블록체인이 있죠.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폴카닷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앙집중이에요. 중앙집중. 물론 이 여기서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모든 걸 해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 체결한 것을 릴레이 체인에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체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한다? 릴레이 체인에서 결정하는 거죠. 얘들이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올렸는데 얘가 캔슬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중앙 집중이라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얘가 그냥 번복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데 얘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합의해서 보내줬는데 합의된 사항을 보니까 조금 믿지 못할 사항이 있어.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어. 해서 이제 캔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하나는 뭐냐면 얘가 검증했고 얘가 검증했는데 얘가 검증하니까 얘가 검증한 게 아마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 그래서 얘가 캔슬 놓을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얘들이 했는데 별로 캔슬 놓을 일이 없어. 불법적인 사항이 없어. 그런데 캔슬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폴카닷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코스모스는 어떻다? 이렇지 않다. 코스모스는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다. 어떤 형태다? 얘가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중계만 한다. 판단은 안 한다. 코스모스와 폴카닷의 큰 차이죠. 얘는 판단을 한다. 밑에서 결정한 사항을 판단한다. 코스모스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계만 합니다. 코스모스와 폴카닷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코스모스와 폴카닷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릴레이 체인은 파라 체인의 보안을 제공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체인은 뭐냐면, 폴카닷은 이중으로 보안을 제공해요. 얘가 한번 보안을 해서 검증을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검증하니까 이중 검증이에요. 이중 검증. 검증이 좋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얘가 검증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 그래서 바로 릴레이.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믿는 게 코스모스고. 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보안성이 뛰어나요? 코스모스보다는 폴카닷이 더 뛰어나다. 그렇지만 중앙 집중을 보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든 게 뭐냐요? 모든 개인들한테 그 자유를 준 거잖아요. 중앙 집중을 파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이런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폴카닷은 위배되죠. 자기들이 검증을 하고 모든 걸다 컨트롤 하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검증장이 있어요. 내 토큰에 일정량의 토큰을 스테이킹 시켜서 검증자 권한을 획득해요. 이것들은 다른 모든 블록체인도 다 똑같죠. 자기가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검증자들은 다른 검증자들과 합의하여 체인을 연결하는 역할. 검증자들끼리 뭐 이건 똑같은 거고, 수집가들로부터 넘겨받은 블록을 검증. 제 말은 이거거든. 중앙 집중. 얘들이 수집했던 애들이 올린 것들을 다시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파라체인에 이 내용을 통보해 주는 연결하는 역. 그러니까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통로 역할도 하고, 얘들 간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통로 역할도 하고 브릿지 역할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파라체인들 간에 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에도 옮겨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돈을. 자, 파라체인. 자, 폴카닷에서는 파라체인, 얘가 파라체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 릴레이 체인, 중앙 집중, 릴레이 체인이 중앙 집중. 그다음에 파라체인이 있죠, 파라체인.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파라체인. 폴카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병렬형 블록체인, 병렬형. 병렬형이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얘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얘도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얘도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만 릴레이 체인한테 통보하는 거죠, 결과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거래를 병렬화하고 확장성을 달성하는 데 사용.
파라체인은 확장성이죠. 또 달릴 수 있죠. 매개체는 릴레이체인에 의해 연결되고 고정. 릴레이체인의 중앙 집중적이죠. 거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보조적 체인 역할. 보조적 체인 역할이죠. 사이드 체인. 일명 사이드 체인. 수집가. 여기서는 이제 수집가로 부르는 거죠. 여기는 검증자라고 부르고, 여기는 수집가라고 부르죠. 파라체인에 있는 것은 수집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따박따박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파라, 릴레이 체인. 얘는 검증자라고 하죠. 자, 여기에 매달려 있는 파라체인들. 여기서는 수집가라고 하죠. 수집가. 콜렉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파라체인으로 들어오려는 텍스트들을 수집하여, 트랜잭션을 수집하여 블록을 생성. 얘는 트랜잭션을 블록으로 이제, 블록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삭을 하는 거죠. 각각 알아서. 파라체인이. 생성된 블록을 0지식 증명을 이용해 릴레이 체인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얘를 누구한테 넘겨준다?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하나의 파라체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명의 수집가가 상주. 수집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겠죠. 이 수집가도 또 뽑겠죠. 누가? 파라체인이 알아서 자기들의 규칙에 의해서 수집가들을 뽑을 거예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든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몇 명을 뽑겠다. 이것도 알아서 다 뽑을 거죠. 그래서 얘들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죠. 보상을 위해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거죠. 수집가들은 경쟁적으로 이제 블록을 생성해요. 예, 이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블록을 생성한 사람이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 자, 브릿지 체인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애들하고 이제 그 릴레이 체인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게 브릿지 체인인 거죠. 이 브릿지 체인. 파라체인이 한 종류인데 블록체인, 이더리움 퀀텀 등과 통신할 수 있는 특별한 파라체인이죠. 얘도 이제 파라체인인데, 이 파라체인인데, 이 파라체인은 뭐라고 부른다? 브릿지라고 부른다. 브릿지 체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개념도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파라체인이 있고, 릴레이체인이 있죠. 이 릴레이체인에 파라체인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자, 폴카닷은 이 파라체인을 또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파라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SDK를 만들어줘서 30분 안에 또 파라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SDK를 지원하고 있다. 이 폴카닷이. 그리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릴레이, 브릿지 체인이 있어요. 브릿지 체인. 이것도 하나의 파라체인과 똑같은 건데, 얘들이 브릿지 체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거죠. 이더리움과 파라체인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이런 거죠. 이 게임인데, 얘는 이더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얘하고, 이더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돼서 이더리움을 얘가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는 그 파라체인의 그 돈인 닷이라는 걸로 바꿔서 닷을 통해서 게임을 막 해서 카지노 같은 거막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더리움으로 다시 환전해 줄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이제 카지노 게임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에 해서 일단은 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파라체인을 좀더 세분화시킨 거죠. 파라체인 1이 있고, 파라체인이 있어. 앨리스가 코인한테, 뭐야, 바바한테 코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집가가 콜렉터, 수집하는 거죠. 파라체인에서 이런 트랜잭션들을 해서 뭘 만든다? 크리에이터 블록을 만드는 거죠. 블록. 이 블록을 누구한테 준다? 릴레이체인한테 주는 거죠. 얘도 이렇게 크리에이터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얘한테 병렬적으로 블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밸리데이터 검증자가 검증을 하는 거죠. 혹시 블록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해서 캔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반영할 수도 있고,
네, 블록체인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되면 그걸 이제 다른 어디 파라체인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검증이 가능한 거죠. 폴카닷은. 여기서 한번 검증하고, 블록 만들 때 한번 검증하고, 적합한 트랜지션인지 검증하고, 다시 릴레이 체인에서 다시 이 올라온 블록체인을 다시 검증하고, 2차 검증.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우. 이게 왜 좋냐 하면,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이 파라체인은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죠. 이더리움. 얘는 보안이 낮은, 뭐, 듣도 못한 체인이라고 생각하죠. 이더리움 말고, 뭐, ETC라는 어떤 코인이라고 하죠. 얘들은, 이 커뮤니티는 검증이 엄청나게 약해요. 얘들은 이더리움 아시겠지만 강하잖아요. 보안이 강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이더리움 같은 보안이 강한 사람이 ETC와 같은 애들하고 같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싶겠어요? 여기에 있는 돈을 가져오고 싶겠어요? 얘들 입장에서는 얘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보안이 약하기 때문에 51% 공격 같은 거라든가 이것들을 공격을 당했을 때 얘기는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을 이쪽으로 넘겼어. 그래서 나는 이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다시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51% 공격을 당했어.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털렸어. 털리기만 하면 좋은데 얘들이 이중 지불 공격을 해서 나한테 다시 넘겨줬는데 나도 얘들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라체인은 얘들하고 섞이고 싶겠어요? 섞이기 쉽겠어요? 섞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폴카닷 구조는 말했지만 한번더 릴레이 체인에서 한번더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 그래서 얘가 비록 보안이 낮다 하더라도 릴레이 체인에서 얘를 한번더 검증하기 때문에 얘들은 믿어준다는 거죠. 아, 나는 얘를 믿지 못하지만 릴레이 체인 너는 믿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를 믿기 때문에 얘하고 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 폴카닷은 이걸 지원하는 거죠. 맞죠? 지원하는 거고. 자, 코스모스 입장에서 뭐요? 코스모스 입장에서는 절대로 얘들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컨트롤하지 않아요. 이때는 코스모스 체계에서는 얘하고는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코스모스에서는. 얘들은 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폴카닷과 코스모스의 차이점. 하지만 코스모스는 중앙에서 얘들을 갑나라, 대추나라 컨트롤 못한다는 거. 코스모스의 장점. 폴카닷의 단점. 아시겠죠? 장점과 단점이 번갈아 가면서 오가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폴카닷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폴카닷에 통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 차이점 알아야 돼요. 이더리움 뭐 이거 트론 얘와 같은 플랫폼 코인들과 코인과 인터체인 코인 코인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코스모스, 아이콘, 폴카닷 다시 있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이게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투자할 것인지 폴카닷을 투자할 것인지를 알려면 이두 개의 기술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투자를 할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코스모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폴카닷에 투자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거죠. 나는 코스닥에 코스모스에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겠다. 나는 코스모스를 코인을 적금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면 폴카닷은 얘는 이제 기술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 그냥 지금 올라간다면 단기 투자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투자의 적인 이제 마인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몰라도 된다.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어디에 투자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거 설명 없이. 그거에 대해서 그걸 듣고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것 플러스 기술적으로도 좀 알아서 좀 더, 좀, 노하우를, 아니, 난리지를 알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포카다 코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